자, 오늘은 3강이에요. 정자체 3강. 이 동영상이 길어서 지금 계속 쪼개지고 있어요. 자, 첫째 날한거 이만큼.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이 구석기, 신석기 했죠. 그다음에 오늘 3페이지째 할 차례. 오늘은 문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좀 양이 많아서 이만큼 한 페이지 꽉 차요. 꽉 차니까 이 칸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다할 거예요. 꽉, 꽉 차요. 정말로 꽉 차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덟 글자를 쓸 거예요. 여덟 글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씁시다. 메, 좀,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 남네. 자, 여기 역사 할 때는 지금 옛날 것들은 보면은 몇 년경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거 생략할게요. 그냥 써 있으면 대충 알겠지? BC 3500년 1월 1일이겠어? 그지? 그 정확한 거 없으니까 대충 우리는 어떻게? B점, C점, 3500 이렇게 쓸 거예요. 3500. 숫자는 우리 숫자 쓸때 약간 기울여서 쓰는 거 알죠? 이거 다 기울여져 있죠? 그죠? 맞죠? 기울여서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많이 생각하고 쓴 거라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자, 개방적인 지형이라고 옆에다 쓸 거예요. 개방적인 지형 가로치고 뭐를 쓸 거냐면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 국가가 자주 바뀜 가로 닫고 이렇게 쓸 거야. 여기가 벌써 모자란 학생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글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글자 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썼을 때 전체적으로 이뻐야 돼요. 처음에 첫 글자 좀못쓸수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서 힘줘서 써 버릇해야 돼요. 힘을 줄수 있어야지만 잘쓸 수가 있어요. 힘을 줄수 있어야지만. 잦다. 찾아. 설명을 많이 안 하고 글씨 위주로 해요. 지금은 특별히 여름방학 때만요. 그래서 할 얘기는 많은데 글자 위주로 할 거야. 좀 글씨 쓸때이 간격이 그지 비슷비슷해야 돼요. 이 간격이. 그리고 이렇게 칸이 없을 때는 글자가 아무래도 찌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도 간격을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하면은 글자가 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수메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수메르인. 니은이 좀 성의 없게 써져 있네요. 좀더잘 썼어야 되는데, 그죠? 수메르인하고 원래는 여기다 땡땡 한 다음에 이렇게 줄 맞춰서 써야 되지만 그렇게 안 쓸게요. 여기 한 페이지에 다 봐야 되는 전략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먼저 쓰고 할게요. 수메르인은 관계시설을 만들었어요. 관계시설. 그 다음에 성벽을
축조했다라고 그러죠. 성벽 축조. 우르랑 라가시라는 도시도 만들고요. 지구라트도 만들었어요. 지구라트 건축. 지구라트 건축.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지만 특별히 일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일부러 간다라고 그랬어요. 신권 정치. 신권 정치. 현세적. 현세적. 종교관, 잉크가 막 튀는 게 보이죠? 그죠? 현세적 종교관이라는 건 현재 삶의 현재의 안정 중시 이렇게 해서 중요시한다. 뭐를 보면 알수 있느냐? 길가메시.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알수 있어요. 서사시. 여기에 기억이 조금 되게 불안정해요. 원래 기억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글씨 쓸때 여기 보면 선생님 여기가 많이 붙었죠. 답답하죠. 이건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예예요. 알겠죠? 이게 좀 이런 간격들이 비슷하게 있어야지 글씨가 이뻐 보여요. 이런 것처럼 붙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 가운데에 좀 같아야 돼요. 비율이. 알았죠? 길가메시 서사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태음력을 썼어요. 누가? 태음력을 썼어요. 태음력. 그 다음에 육십진법을 썼어요. 육십진법.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쐐기 문자를 썼네요. 쌍시옷이 나오네요. 쐐기 문자. 그 다음에가 바빌로니아 왕국을 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목급이거든요. 제목.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예. 수메르인. 수메르인하고 바빌로니아 왕국은 줄이 원래 틀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원래는 틀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그죠? 이렇게 단을 또 따로 주고 그렇게 하면 또 낭비잖아요. 그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바빌로니아 왕국은 BC 1800년에 BC 비점 시점 1800 아유 마구 번졌네. 메소포타미아 지방 통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플러스 펜이 그다지 이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아주 필력이 나중에 향상되면 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선생님도 이거보다 다른 펜이 더잘 맞아요. 이거보다 좀 천천히 쓰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건 천천히 쓰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필력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펜촉 펜으로 쓰는 게 좋고요. 필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만년필 쓰시면 좋아요. 근데 만년필은요, 글씨 잘 쓰시는 분도 다루기가 그다지 편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력 향상을 위해서는 되게 좋습니다. 이 얇게 되고 두껍게 되고 이두 가지가 조절되는 필기구가 필력 향상에 아주 좋아요. 자, 바빌로니아 왕국, 메소포타미아 지방 통일. 바빌로니아 왕국에는 함무라비 왕이 있어요. 우리 뭐 백제의 근초국왕처럼. 이때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왕이었고요. 이잘 나가는 왕들은 법전 같은 걸 만들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어요. 자, 우리 볼펜 같은 걸로 써도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화이트 같은 거막 쓰시는 분 있는데, 그죠? 틀렸어요? 노트 한 권을 써도 그거 쓸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자, 그렇지만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거 바빌로니아 왕국 왠지 TV 보면 돈 빌려주는 러시엔 캐시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 나네. BC 1500. 1500년경에 인들한테 인에 의해 멸망됐어요. 이게 좀 불안했죠? 내가 써도, 그죠? 이게 너무 올라갔죠?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죠? 웬만한 건 티가 안 나는데 얘는 티가 나네요. 그리고 글씨 쓰다 보면 잉크가 좀 튀건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만큼 썼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뻐 보이면 그게 된 거예요. 깔끔하고 일관성 있게. 자, 이집트 문명을 쓸 거예요. 지금 요 왼쪽 줄에다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개의 문명을 쓸 거예요. 여기에다 이집트 문명을 씁니다. 이집트 문명. 우리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는 지중해. 여기는 아프리카. 이렇게 보면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그린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소말리아가 되겠죠? 그러면 강이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흘러.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요거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를 우리 뭐라 그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 요기를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집트 문명 보면 이거 쓴 김에 보자. 여기 보면 소말리아 있고 에티오피아 있고 아프리카에 보면 저기 밑에 탄자니아 있는데 빅토리아 호수부터 해서 쭉 강이 이집트에 흐르는 강. 그지? 나일강이 되겠죠? 얘 이름은 나일강이에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랑 상관 있는 강이에요. 자,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은 BC 3000년경. 아까 얘랑 상관이 있네요. 개방적인 지형이고 여기는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폐쇄적인 지형.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 확대해서 보는 게. 이런 글씨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모든 글자 쓸때 계속 힘을 줘서 힘든데 힘을 순간 요런 데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필을 칠 때는 어떻게 요렇게 두 개가 내리고 이 애는 올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여기 뭐 동그란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잡을 땐 이렇게 되고 또 힘줄 때는 이게 붙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폐쇄적인 지형. 아까는 뭐라 그랬어?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서 국가가 자주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폐쇄적이니까 침입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민족의 주어가 이민족이야. 적어 유지 잠깐 친구들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중학교 줘봐요. S중학교. 에서, 으이씨. 너 이거 계속 이게 유지할 수 있어, 이거? 끝까지? 해야 돼. 알았지? 그거 치고 여기가 너무 많지 않나? 상관없어요. 숫자. 너는 이 글씨를. 일단 글씨 크기가. 요거 이렇게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이 글씨 크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지? 일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띄어쓰기가 튀지가 않죠. 이런 데가. 요거에 비해서. 그지? 맞죠? 별로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눈에 확안 들어와. 이게 묻혀갖고 전체가 보여.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띄어준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단어들이 뭉쳐서 보이는데 이건 한 번에 보여요. 힘들어요. 이거 봐. 여기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를 확실하게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이쪽을 그지 띄어 줬으면 그지 더 띄어 줬으면 이거 봐. 60자가 여기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훨씬 보기 좋았겠죠. 그죠? 일단은 글씨 크기를 좀 조절을 할게요. 알겠죠? 조절을 하면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일단 너무 작고 크고 하지 말자. 그리고 띄어쓰기. 일단은 이 글자 간 간격을 조절이 안 되면 띄어쓰기라도 여기라도 요런 데라도 간격을 좀더 주자. 알았죠?
무조건 글씨를 작게만 쓴다고 이뻐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글자는 작든 크든 잘 쓰는 사람은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은 거야. 작다고 이뻐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글씨는 줄이에요. 일단은 줄을 맞춰야 돼요. 끝까지 맞춰야 돼요. 줄만 맞아도 돼요. 아까 그 학생이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여기가 띄어 쓰는 게좀 많이 이런 식으로 확실히 확보를 하죠. 이 글자 크기가 이 정도 크기라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줬죠. 맞아요? 더 줘야 돼요. 여기는 한 글자도 채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뭘 고쳐야 되냐? 얘도 보면은 글씨 크기가 여기는 왜 이렇게 떴어? 좀 뿌였어. 이런 거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뭐 크고 작 그게 일단은 하나하나 이게 뭐야? 전성기 중에 정성을 들여서 쓰다 보니까 그랬어요. 자, B 중학교, B 중학교는 좋겠어요. 방학도 하고. 자,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랄까? 인터넷에서 많이 그 이쁜 글씨로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이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한 글자만 보잖아, 한 글자만 보잖아. 얘만 보잖아? 그러면 아까 그 남학생들하고 차이가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뭔 말인지 알지? 안 나는데, 이 학생은 그거를 할줄 아는 거야. 원장님처럼 이 띄어쓰기랑 글자 간 거리랑 요런 거를 완벽하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거야. 글자 간격을 갖다가 완벽하게 행간, 글자 간, 띄어쓰기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할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를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이 학생도 한 글자 한 글자는 개척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이 글자 간, 행간, 그지? 이런 거, 글자 간, 그 다음에 이 띄어쓰기 이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 학생은 글씨 하나하나를 이제 받침, 자음과 모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다듬으면 되겠어요. 저쪽 학생 한 번. S중학교. S중학교. 좋아요. 여기 신권 정치가 이게 점프했죠? 이런 거. 왜냐면 글씨는 일관적으로 자기 글씨체를 계속 쓰잖아요.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쓴그 S중학교 학생보다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아직 이 아까 저 앞에 본 학생들하고 틀린 거는 조금 띄어쓰기 행간이 그나마 조금 난 거예요. 근데 이 위에 공간과 이 글자 간, 글자 간, 그치? 이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많이 붙어 있죠? 너무 조금 갑갑하죠? 이런 거. 그죠? 맞죠? 그것만 고쳐지면은 지금 직전에 본 거랑 비슷하고요. 하나하나 할 건데, 이 자음하고 모음을 갖다가 일정한 자리에 서버를 타면 참 좋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많이 고쳐질 거야. 일단은 이 글자 위에 공간하고 글자 간에 이 공간하고 또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 공간 활용을 잘하면 자기 글씨도 좀 바뀌게 될 거야. 일단은
오늘 이만큼 다 쓰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여기에서 끊을 거야. 오늘은 3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쁜 글씨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뭐 귀여운 글씨 뭐 이런 거. 자.